더 탐사라는 매체를 제가 뭐 보지는 않습니다만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한동훈 장관 집 안에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용납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. 어떻게 언론이라는 이름을 더 탐사라는 매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? 대표님, 여러 비대위원께서 관련 발언을 이어갔는데 더 탐사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보시는지? 글쎄요, 뭐 그거야 뭐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입니다. 더 탐사라는 매체를 제가 뭐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그냥 폭력배의 다름 아니다. 저는 그런 인상입니다. 그 한동훈 장관 집 안에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? 밖에서 떠들면서 도어락을 해제하려는 시도, 이거 불법적인 주거 침입 행위에 해당하고 용납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. 당연히 이건 사법당국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일들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더라도 언론인 여러분들이 규탄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? 뭐 어떻게 언론이라는 이름을 더 탐사라는 매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? 정상적인 언론인들과 언론 매체들을 욕보이는 일 아닙니까?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좀 몰아내 주십시오. 어디 한두 가지래야 뭐 말을 해야죠. 한동훈 장관을 미행하고 주거 침입을 하고 또 민주당 김우겸 의원과 협업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청담동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늘어놓고 어디 한두 번이라 해야죠. 저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법당국이 강력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.